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의 헛됨을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의 헛됨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이란 첫째, 기술공예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입니다. 둘째,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셋째,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거짓 것이며 생기가 없이 망령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헛것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들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힘이 있어 보이고 우상이 인간 삶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것에는 힘도 능력도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바쁜 남유다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또다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유다를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고 무책임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그들이 받을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 결정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을 항변한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도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일깨우십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할 고난은 지금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클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 남유다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교만을 배띠가 썩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배띠가 필요한 곳은 허리로, 배띠는 허리에 속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떠나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주 가죽부대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남유다에게 세 가지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썩은 배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언급하시며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교만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2차 포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남유다의 왕과 왕후까지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05일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재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살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펴봄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